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길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OTT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이라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그 방송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운동으로 다져지셔서 힘은 엄청 세 보이면서도 얼굴은 너무 선하고 또 웃는 모습이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선한 인상을 만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네. 박정호 교도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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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몸 진짜 좋다. 와. 와. 아, 진짜. 네.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제복이 좀 작은 거 아닙니까? 아, 예. 원래 스키니 슬림으로 입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 아, 지금 예. 좀 작은 걸 신청해가지고 제가. 아, 왜요? 좀 날씬하게 보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왜? 이제 날씬할 것을 대비해서 예, 제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했는데 예.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지금 이게 굉장히 껴요. 네, 여기 찢었습니다. 못 가불겠어요, 웬만한 사람들. 아, 정말 네. 정말 체격이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주변에서 이제 뭐 예. 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네. 사실은 뭐 그렇게 몸이 좋은 게 아닌데 벗어 보면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살이 많아가지고. 아니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 네. 그런데 지금 교도관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그 피지컬 100이라는 방송에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어요? 아, 네. 그 피지컬 100 출연하게 된 계기는 예.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 유퀴즈 온더블럭이라는 그 예, 유재석님이 예. 진행하시는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 네. 그 출연했던 그 방송을 보시고 예, 예. 넷플릭스 작가님들이 한번 그 오디션 한번 보지 않겠냐 네네. 이렇게 좀 요청이 오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보고 예. 또 이렇게 선택이 돼가지고 예. 거기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요? 그 인터뷰 그리고 오디션 보신 분들이 예. 한 3천 명 정도 되시고 전국에서 몸 좋다는 분들 다 나가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 최초 후보가 만 명이었대요. 거기서 이제 3천 명을 예, 예, 오디션을 보고 예. 그중에서 이제 100명을 뽑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100명 안에 드신 거잖아요. 네, 영광스럽게도 좀 잘 봐주셔가지고 100명 안에 드셨는데 1라운드 탈락하셨죠. 네, 1라운드에서 광탈을 했죠. 이런 몸으로도 1라운드 탈락. 네, 네. 근데 1라운드 탈락을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셔서 네, 응원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연일 자매가 몇 개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댓글 몇 개를 준비했는데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난 교도관님 반응이 너무 레전드, 너무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인 듯. 교도관님 진짜 서글서글하고 인상부터 사람 좋아 보임, 됨됨이 굿. 대부분 교도관님 응원함, 성품에서 그냥 이겨버리셨음. 교도관님 부모님이 잘 키우셨다 아들.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 이분이 우승. 아니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사실 제가 그 피지컬 100에 섭외 요청이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망설였어요. 그렇겠죠. 예.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예. 그리고 피지컬 100에 나가서 제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몸은 아닌 것 같아서 되게 그 고사를 하려고 했더니 작가님이 나이 저보다 많은 사람들도 많고 예. 일반인들도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참가하겠다고 해서 예. 딱 갔더니 대부분 막 국가대표, 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도 나오고 추성훈 씨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운동 유튜버들 예. 예. 거의 셀럽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완전히 사기다. 그렇죠.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사기당했다.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쯤에 예. 저한테 그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차피 내가 안 될 거 그냥 참가자들 예. 칭찬해주고 섬겨주고 높여주자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예. 이제 우리 참가자들에게 예. 좀 응원도 많이 해주고 예. 원래 그 경쟁 프로그램에서는 예. 자기가 좀 보이고 싶어 예, 자기가 예, 자기가 이제 강하다는 것을 예. 내보여야 되는 그런 예.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소개 영상 촬영을 하는데 예.
다른 소개 영상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제 몇 년 동안 국가대표 활동을 했고 네네. 지금은 뭐 어디 소속이고 예. 누구든지 나와라 내가 다 네네. 씹어 먹어주겠다 약간 이런 아,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소개 영상 딱 촬영하는데 네. 저는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 바울처럼 네.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예, 예. 아 영상에는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죠, 예. 예. 안 나왔는데 그때 사실 제 이거 이 몸 관상용이다. 실전에는 쓸모가 없다. 저 진짜 약하다 이렇게 했더니 예. 그 작가님이 예. 아, 다시 하시라고 예. 취한 것 같다고 근데 촬영하시는 그 PD님은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똑똑하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예. 그런 적도 있었고 이제 뭐 이제 카메라에는 안 잡혔지만 같이 식사하러 갈 때 예. 이럴 때 이제 도시 한번 날르거든요. 예. 사실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남자 중에 추성훈 씨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아요. 네. 근데 나이 많지만 다 형형 그리고 이렇게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선수 이제 막 도시락 같은 거 많이 날라주고 또 이제 좀 구준진을 같은 걸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그 PD님이나 작가님들이 좀 잘 봐주셨는지 편집이 좀 잘 돼서 예. 이렇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겸손하게 낮추고 낮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경기에서 남경진 선수가 예. 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 남경진 선수는 지금 13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은 국내 최강 헤비급 레슬러거든요. 경진 선수가 저를 딱 지목하는 순간 하나님한테 와 하나님 저를 어디까지 낮추시려고 그러시냐 막 이렇게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남경진 선수가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서로 한마디씩 하라 근데 남경진 선수가 살려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마웠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실제로 이제 경기를 딱 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가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남경진 선수한테 뭐 뭔가 기술을 다 당하면서 예, 예, 예. 날라다녔었고 예. 막 혹자들은 막 다 패대기 쳐졌다 막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 예.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남경진 선수한테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예. 근데 그 모습에 그 예. 시청자분들이 되게 그래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작년 6월 달에 촬영을 했는데 네. 올해 1월 달에 그렇죠. 방송을 했거든요. 예.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방송. 근데 1월 달에 방송되기 전에 한 2, 3주 전부터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나올까? 예. 내 이렇게 패대기 쳐지고 비참하게 날아갔는데 사실 제가 제복을 입고 거기에 나갔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의미도 있는데 예. 우리 교도관을 대표해서 나갔고 교도관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나갔다가 수용자들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넷플릭스 나와요 거기? 안 나옵니다. 이제 출소하거나 아니면 뭐 얘기를 들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너무 패드에 처지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 내 거 통편집 됐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기도도 했어요. 제 거 통편집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제 거가 아예 거의 잘린 게 없이 나왔어요. 제 것만. 길게 나왔어요. 예, 대부분 막 다 통편집 되게 예, 상당히 많았는데 예. 몇 경기가 안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거의 풀 버전으로 나왔는데. 패대기 치기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당하는 게. 이제 제 생각에는 저희 직원들이 아, 괜히 나가서 깝치다가 망신만 시켰다. 교도관 예. 망신만 시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럴까봐 상당히 마음이 좀 어려웠고 또 그 장면을 보는 저희 가족들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저 이모들을 계속 무시고 뭐 조카들 막 그렇죠. 삼촌에 맞고 있냐고 우리 아들도 있죠. 아빠는 왜 계속 맞고만 있어 예. 막 이러고 그지 속상하지. 예.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상당히 안 좋았는데 네. 다음 날 방송하고 다음 날 되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반응들이 막 나와서 아.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왔지 하고
그때 제 카톡 프사를 딱 봤는데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프사로 해놨더라고요. 네. 왜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딱 하나님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냥 예.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아.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시는구나. 예, 예. 그 댓글들 중에 지고도 이기는 방법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블로그에 올려주시기도 야, 야. 하고 길게 글도 써주시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아, 그런 뭐, 좋은 경험을 해서. 아니 사실 아유 또 왜 눈물 흘리세요? 그 핸드폰 아니, 보고 딱 하나님이 휴지 줬으면 휴지로 닦고 손으로 닦고 휴지 줬는데 왜 휴지를 잡고 손으로 닦고 휴지 닦으라고 줬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어 여기가 아 지금 울컥하시니까. 네 맞아요. 울컥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예, 느끼면서 네, 스쳐 지나가신 게 너무 그럼 그 반응들이 다 헛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출연했던 네. 것도 헛되지 않았고. 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때요? 그 방송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자들이나 아니면 출소하신 분들도 보신 분들이 꽤 있겠죠? 아, 그게 나오고 나서 네. 사실 유퀴즈 때문에 수용자들이 저를 아는 수용자들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피지컬백이 나오고 나서 피지컬백이 반응이 너무 뜨거우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렇죠.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기사가 엄청 예.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자들은 신문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기사를 거기에 보고. 교도관 박정호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저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네. 기동순찰 팀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피지컬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들한테서 조금 뭐 좀 유명한 약간 선망 약간 네. 그렇게 제격하신 분이 별로 없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약간 저승사자 같은 역할이 질서 잡고 막 이렇게 난동 제압하는 거기 팀의 이제 팀장이니까 네네. 애들이 이제 저를 조금 무서워하면서도 약간 선망하는 약간 예, 그런 예. 느낌이었는데 예. 이제 신문에 딱 보고 피지컬백 나오셨다 이렇게 예. 애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순찰을 하러 가면은. 네. 이제 제가 수용자들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잘하고 있나. 네. 수용자들이 저를 보려고. 아, 연예인부터. 왔다. 옛날에는 저기 딱 제가 가면은 왔다 하면 딱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왔다 하면 다 이렇게 초록자 매달려서 저를 보고. 봐요. 예. 멋있으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야, 1라운드에 탈락했대 1라운드 탈락했다 막 이런 수용자들도 있고. 중요한 건 방송 못 보고 기사만 보고 네, 기사 왔다 출소 한 수용자한테 이제 네. DM도 오기도 하고 아. 그걸 보고 들어온 수용자가 아 그분 아니시냐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그걸 봤는데 그 이후에 사건을 겪으면서 네.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 그러니까 아. 꽤 많아요. 네. 아 그래요? 피지컬백 아니시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수용자들이.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순찰 돌게 부담스러워요. 아. 원래 예전에 제가 수용자들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네. 이제 수용자들이 저를 보니까 네. 제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이제 용모도 깨끗이 해야 될 것 같고 말도 함부로 못 할 것 같고 이제 네. 뭐 괜한 욕설을 한다든가 네. 이런 거 하면 괜히 네. 네. 가도 댓글로 피지컬백 교도관 실천이 이렇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더 행동 가지가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아, 네. 전 세계인이 봤으니까. 아, 네 맞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이거 보면 뭐라 그러실까? 이거 보고도 분명히 이제 눈에 나오실 수도 있는 큰 영향이 되겠죠. 네. 네. 네, 원래 이제 본캐가 이거다. 라는 건지 알려줘야죠. 네. 예. 야, 그런데 아니 새롭게 하소에 나가려고 기도를 하셨었어요? 원래 좀 생각을 하셨었어요? 아, 새롭게 하소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 계속 봐왔던 프로그램이고. 아, 그래요?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주시고 예. 또 체험을 하게 하시면은 저런 데 나가서 어머. 나의 체험과 간증을 여러 성도들에게 나누고 예. 싶다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피지컬백 나간 이후에 방송 섭외가 조금 많이 왔었어요. 예.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예. 근데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뭐 사실 거절하는 게 더 많기도 했지만 예. 이제 섭외가 막 오는데 이제 사실 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는 없고 예. 아내한테는 이제 예. 나 어디서도 섭외 왔다 어디서도 섭외 왔다 막 이렇게 자랑을 예. 했었는데 예. 이제는 그런 거 말고 자기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나가서 예. 간증하는 거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딱 얘기했는데 예. 한 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와.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바로 전화와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연락 왔다니까. 어머. 너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좀 모시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회사 다니셔서. 아,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는 네. 그냥 연락을 드렸는데 네. 새롭게 했어요를 비전을 주셔서 네. 나가려고 했는데 맞아. 마침 연락이 왔다 이런 네네. 반전인지 많더라고요. 네, 그 너무 신기했어요. 네. 아, 그러네요. 와. 저희도 신기하네요. 네. 아 근데 지금 키가 한 188? 아 지금 190.5인데. 네. 와, 195, 190.5. 네, 네. 와, 190이죠. 진짜. 네. 아니 근데 원래는 이런 몸매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운동을 맞아요. 하게 된 좀 계기가 좀 특별하시다 들었는데. 아, 네네. 사실 제가 이제 키만 크고 네. 좀 되게 마른 체격이었어요. 아, 그래요? 오. 사실 키도 사실 작았거든요. 여기서 시청하시는 청소년 부모님들에게 네. 키 크는 비결 팁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키가 작은 게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예. 그래서 키가 크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중학교 2학년 때 예. 선생님이 그 칠판 옆에 게시판에다가 예. 키 크는 비결이라고 그 책이 그 당시에 최초 출판을 했었는데 예. 그거에 한 페이지를 복사해가지고 딱 붙여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즘은 많이 하시는 건데 예. 하늘 자전거 타는 건데 아. 그거를 이제 하는데 하늘 자전거 네. 발로 네. 발로 예.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 하나님 제가 이제 키가 크고 싶은데 키 큰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고 5분 정도 하늘 자전거를 타고 예. 그 다음에 잠들고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예. 그리고 하루에 우유를 그 1리터짜리 우유를 중요한 거예요. 하나씩 먹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농구를 좀 많이 하고 했더니 사실 저는 180이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며칠 전 숫자를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냥 넘치게 확하라고 예, 그냥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넘치게 그냥 190까지 예. 그냥 크게 하셨네. 아무튼 2m 갈 예.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키가 컸는데 예. 사실 키가 쭉 크다 보니까 예. 살이 안 따라와가지고 예. 되게 마른 체격에 빼짝 말른 체격에 키만 쭉 컸어요. 예.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라왔는데 사실 살찌는 게 되게 그 목표였어요. 살 네. 80kg만 되면 좋겠다 이런 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넘치게 부어줘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 그 당시에 운동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고3 수능을 끝나고 이제 논술학원을 다니려고 네. 이제 서울로 저는 의정부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네. 서울로 이제 이렇게 논술학원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네. 그 당시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었거든요. 스크린 도어가 네. 없어서 지하철에 끼임 사고가 가끔씩 이제 발생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또 할머니가 타시다가 지하철 문 딱 끼신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옆에 그 앉아 계시던 마동석만한 체격의 분, 예. 그 까만 정장 바지,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예. 옆에는 엄청 예쁘신 예. 그 연예인님 같은 그 애인이 예.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예. 이 지하철 문 닫히는 걸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쫙 여시는 거예요. 오, 멋있다, 멋있지. 저희 같이 이제 논술학원 가는 예. 친구들 다 놀래가지고 와 했죠. 예, 박수 주시고 막. 근데 그게 너무 감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진짜 좋은 피지컬도 얻고 예. 예쁜 아내도 얻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예. 좋은 피지컬도 주시고 예. 또 그 마음이 아주 예쁜 아내를 마음 빼요. 그냥 아, 예쁜이라 그래. 뭘 또 마음이 예쁘다 그래. 예, 하나님은 예. 사람 외모를 취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도 아내는 우리, 외모를 보잖아요. 아내는 아니 우리 사회자님도 예. 이윤미님 예. 그 중심을 보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나 외모 봤어요. 그럼 저도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외모도 보고 예, 예, 외모도 예. 너무 예쁘지만 예. 예, 중심도 너무 예쁜. 아니, 기도대로 이루어주셨군요. 네, 예, 기도대로 이루어주셨어요. 아니 지금 상상만 해도 슈퍼맨이 딱 돼서 그게 네. 슈퍼맨이잖아요. 네,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네, 쫙 열었을 때 할머니를 딱 구출하는 모습이 네. 우리가 어릴 때 보던 슈퍼맨의 모습이니까 네, 그 모습이 되게 동경이 돼서 아,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죠. 네, 계속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막 먹고 아니 근데 네. 이게 사실 누구나 다 몸 좋은 거를 꿈꾸지만 네, 네. 유지가 쉽지 않고 쉽지 않죠. 네.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사실 딱히 운동의 노하우는 일단 꾸준히 하죠. 자기의 생활의 일부가 돼서 자기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뭐 비가 와고 눈이 와도 뭐 운동하고 아 오늘
벚꽃이 한창인데 그럼 벚꽃놀이 구경하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아 벚꽃이 한창이면 오늘 하체하기 좋은 날이구나. 아 그래. 운동 좋아하는 사람 네. 김종국 씨도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예. 이제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저만의 노하우는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아 난, 그래요? 근데 원래는 찬양을 들으면서 운동 안 했어요. 왜냐면 네. 음악을 들으면은 그 근육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헬스장 가려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갔어요. 네. 찬양 들어갔는데 너무 그 찬양 가사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막 눈물이 막 날려고 막. 근데 내려서 또 계속 그 은혜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네. 막 헤드폰 찾아봐가지고 헤드폰 딱 끼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운동을 막 시작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땀이랑 눈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어머나. 근데 사실 헬스장 가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거든요. 예. 그냥 또 쳐다보는데 일단 튀잖아요. 예. 몸이 좋잖아요. 그 울고 있으면 얼마나 쳐다보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 제가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 벤치에 앉아서 혼자 막 이렇게 울었어요. 막 한참 울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은혜를 받은 기도를 하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원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 근데 어머. 그 상황에서 제가 예. 사람들 많은 데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면 다 쳐다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꾀를 낸 게 그 헬스장 가면은 이 풀다운이라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뒷근육 운동하는 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은 무릎 꿇고 안 닿아요. 저는 닿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다요? 예, 무릎 꿇고 손 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막 거기 쓰면서 주여! 주여! 그리고 나서 주여! 맞아요. 이렇게 손은 들고 이렇게 손만 딱 얹혀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풀다운을 하는데 딱 당기는데 예전에 흔들었던 무게가 깃털 같아요. 그런 약간 성령의 체험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옆에서 PT를 해주시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눌러주시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항상 찬양을 들으면서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같이 운동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막 좀 침울할 때는 신나는 수련의 찬양 막 듣고 너무 업되어있을 때는 예. 그 좀 잔잔한 찬양 듣고 진아님 찬양 많이 듣는데 예. 근데 그렇게 했더니 달라지는 게 사실 제가 음악을 안 듣고 찬양을 안 듣고 운동했을 때는 제가 거울을 많이 보면서 내가 제 좌우도치에 빠져가지고 막 근육 이렇게 막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재미라는 거죠. 예, 운동 끝나면 집에 갈 때 누가 나한테 좀 시비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 힘이 넘치시네. 막 과시하고 싶은 그런 있죠. 교만함이 막 항상 있죠, 끌어올랐거든요. 근데 찬양을 듣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은혜가 더 그렇죠. 쌓이니까 이게 영적 피지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운동 끝나고 나갈 때는 어떠한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과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은 느낌이 딱 들어요. 몸도 갑옷이 되고 예. 영혼도 전신갑주를 그렇죠, 그렇죠. 입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희 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와 일석이조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비법이네요. 네네. 예전에 스폰지란 방송에서 뭘 실험했냐면요. 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안 들려질 때 네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10번을 외치면 들려진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효과가 있네요. 안 들려지는데 짜장면 10번을 외치고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뇌가 내가 가장 추구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그 뇌에 입력을 하면 저절로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져서 힘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힘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진짜 놀라운 체험이네요. 놀라운 체험이네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저도 할렐루야 하면서. 전 헬스 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처음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헬스 하면서 찬양 듣는 분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봤고. 그래서 그 두 손을 들고 싶어서 이 풀다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것도 진짜 놀라운 놀라운 정말 체험이에요. 지금도 헬스장 가면은 가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운동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짧게 끝나는데 막 손 들고 기도하였으면 조금 그래가지고 그랬던 방법. 이 근육이 그냥 성령의 근육이네요. 아주 그냥 할렐루야 향이 그냥 계속 나면서
근데 어떻게 이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네네. 뭐 어머님이 뭐 오해받은 적 있다는 얘기 뭐예요? 네. 사실 그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동창회 가서 있었던 일인데 네. 저희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젊었을 때 네. 어렸을 때 키 크고 잘생긴 아들로 약간 통했었나 봐요. 아, 그렇겠죠. 네. 예, 예, 예. 지금 이런데 예. 예전에 좀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예.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그래서 이제 동창회 가셨는데 그 어머니한테 아우 저희 어머님이 신자 희자 숙자인데 희수가 너 그 잘생긴 아들은 요즘 뭐 하노? 이렇게 예.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어머니가 그냥 농담처럼 우리 아들 지금 교도소에 있어. 그치 맞지 뭐 청소는 아니고 그것도 청소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 샌드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분위기가 싹이 조용해지고 이게 비슷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친구도 예. 제가 청소에 있을 때 그 영덕에 대게를 예. 먹으러 예. 가는데 그쪽을 지나가거든요. 예. 지나가는데 청소교도소 편말이 딱 있으니까 예. 부모님한테 오! 저기 내 친구 있어!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길래 교도소에 들어왔냐고. 그럴 수 있겠네. 네, 막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이게 어다르고 아다르다. 네. 네. 교도관이에요 하면 되는데 네. 교도소 있어요. 네. 무조건 네, 그렇게 네. 생각하죠. 근데 얼마나 장한 아들이겠어요. 감사합니다. 뭐 어머니께서 오해를 받으셨지만 이렇게 네. 멋진 교도관으로 네, 우리나라를 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공무원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끌으셨는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그 보니까 그 예전에 우리 고은식 목사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네, 네, 네. 우리 박 교도관님이 무슨 청소년 사역을 하는 교도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네. 약간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네, 네.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체험이 너무 커서 예. 사실 아이들에게 나와 같은 그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예.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도 중등부 교사를 좀 오래 했었고 지금은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도 내가 경험했던 그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똑같이 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교사를 하셨군요. 네, 네.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 때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하나님 네, 네. 인격적으로 좀 일찍 만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만나셨길래 그렇게 은혜가 크셨나요? 네. 이게 되게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예.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예. 또 외삼촌도 목사님이신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당시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반 배치고사 같은 걸 봤어요. 예, 반 배치 반이 이제 딱 제가 경기도 그때 양주 지금 양주시인데 양주군에 살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의정부로 약간 유학식으로 예. 의정부 유학식으로 이렇게 뭐 와서 8번이나 5번 버스 타셨는데 네. 저희가 양주 엄마가 양주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양주 군에 있었고 이제 예. 시로 이제 예. 중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시로 중학교로 와서 예. 이제 중학교 처음 가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반이 두 개 반에서 세 개 반 있는데 막 열 개 반 막 넘더라고요. 아, 그 큰 이제 중학교에 딱 가서 반 배치고사를 딱 본 거예요. 예. 첫 시험 예. 첫 시험을 딱 봤는데 거기에서 성적표를 딱 받아서 제가 열어보기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 운동장으로 혼자 가서 예. 그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펼쳐봤어요. 예. 그랬더니 57명 중에 저희 그때 57명 있었는데 한 반에 예. 54등인 거예요. 예. 근데 뒤에 두 명이 유도부가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뭐 뒤에 두 번째인데 예. 그 성적표 보니까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도시는 이런 데구나. 무너지고, 그리고 이걸 어머니한테 보여줄 거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 엄마한테 죽었다. 이거 어떡하지? 사람이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예.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 간절함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 저 이제 어떡합니까? 이 도시에 와서 중학교 생활해야 되는데, 어떡합니다? 합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불렀어요. 네.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오시는데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예. 저 막 수련회 때나 이럴 때만 그게 성령님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예. 그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성령님 오시더라고요. 예.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예. 막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한참 울었어요. 집에 가서 혼날 것 생각도 하고 또 성령님도 오시고 막 해서 눈물이 막 범벅이 되고 나서 한참 울고 난 후에 되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예. 아, 안 혼날 것 같고 이제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다 해가지고 이제 집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평소에 안 보였던 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기 쓰레기가 버려져 있네. 원래는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예. 쓰레기가 있네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예. 지나쳤는데 갈 때 계속 그 쓰레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아까 전에 평안했던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예. 갑자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숨을 쉬기가 힘들고. 왜 그러지? 하나님 이 쓰레기 주우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주우시래요. 주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 쓰레기 앞에 딱 갔어요. 딱 쓰레기 앞에 가서 주우려니까 용기가 안 나요. 에? 사람들이 막 쳐다볼 것 같고 뭐 착한 척 한다고 할 것 같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살피다가 발로 이렇게 딱 밟았어요. 남이 흘린 돈 잡듯이. 예. 딱 밟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예. 지나갔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딱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예. 아 이제 가야지 하고 딱 봤더니 또 있어. 쓰레기 엄청 많아. 완전 지뢰밭이에요. 어머. 이거를 지뢰를 다 제거해야지 제가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순종하자라는 예.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쓰레기를 다 주웠어요. 다 주우면서 갔어요.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뭐 착한 척하나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에이, 모르겠다 막 주웠어요. 주우려다 보니까 깨끗한 쓰레기는 괜찮거든요. 예. 누가 막 코푼 휴지 그쵸, 젖어 있는 것도 있고 젖어 있는 것도 예. 있고 막 하,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또 가슴이 답답한 그 마음이 들까봐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다 주었었습니다. 예. 주어가지고 이제 양주로 다시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 정류장 가면 예전에는 버스 정류 옆에 쓰레기통. 담배 덮이 예. 휴지통. 휴지통도 있고 예. 거기다 이제 다 비우고 이제 버스 타고 저희 집 쪽에서 떡 내려가지고 다시 떡 내렸는데 또 지뢰밭이에요. 또 지뢰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가고 근데 쓰레기만 보였어야 되는데 예. 이제 시골에는 배수로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배수로에 담배공차 다 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냥 이건 아니겠지 하면서 지나갔어요. 예. 근데 또 가슴에 답답함이 오는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쓰레기 그 담배공차도 다 주웠어요. 어머나 다 주우면서 이제 집에 가서 갔더니 마음의 기쁨이 처음에 봤던 것보다 더 커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쓰레기를 주워서 집에 가고 예. 다음날 이제 학교를 다시 이제 등교를 했는데 예. 등교를 했는데 교실에 딱 갔는데 이제 책상에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이거 잘못된 음성이겠지? 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계속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보잖아요. 이상한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처음 만난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순종했어요. 순종하면서 책상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 기도를 하고 책상에 앉아서 성령이 이제 시키는 대로 무조건 이제 순종하기로 이제 다짐을 예. 하고 말씀을 읽었어요. 네네. 말씀을 한 장을 딱 읽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링 달린 카드 이렇게 암기장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중요한 거 이렇게 적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은 남아가지고 복습을 다 했어요. 복습을 하고 어느 날은
문제가 안 풀리, 전 학원 같은 걸 안 다녔었으니까, 예.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잖아요. 안 예. 풀리는 걸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서, 막 해결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는지 몰라가지고, 네. 학교 셔터문을 다 닫히는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창문 열고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적도 있고. 아, 초집중을 하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학교 갈 때는 쓰레기 줍고, 집에 가고. 이야.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뭐 담배꽁초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담배가루가 좀 주머니에 막 남잖아요. 왜 먹겠네. 네, 그 엄마가 빨리 하다가 담배 뭐 가루가 막 나오니까. 네. 얘가 이제 담배까지 피기 시작한다고. 오해도. 와, 근데 그 쓰레기 줍는 아이가 있다, 동네에. 이게 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오해가 풀렸는데.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배치고사가 끝나고 한 두 달 후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에서 제가 54등 했다가 반에서 2등 했어요. 야. 그리고 전교에서 14등을 했고 그 다음 시험에는 반에서 1등 그리고 전교에서 2등을 했어요.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살려주세요. 그때 기도했잖아요. 살려주세요. 예, 예.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를 예. 생각하고 했더니 예. 또 흔들어 넘치게 항상 넘치게 주시네요. 1등을 주시고 결국 예. 이제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우와. 근데 뭐, 나중에는 뭐, 그, 시에서 등수를 매기고 막 그랬어요. 의정부 시 전체에서? 네, 시에서 이제 5등 안에 들고 막 그랬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시작은 쓰레기 줍는 걸 네.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냥 순종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우와. 순종하니까 주시는 게 엄청 큰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이제 달라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키도 엄청 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네. 와, 그럼 지금도 쓰레기 주우세요? 아, 지금도 그때처럼 막 이렇게 배수로 들어가서 주지는 못하지만 예. 지금도 이제 버려진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와. 때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쓰레기를 주라고 이렇게 음성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환경미화원을 시키시려고 환경미화원의 사명을 주시는 건가? 아, 그래서 제가 그런 수 있죠. 중학교 때인데 네, 환경미화원을 꿈꾸던 적도 있어요. 전교 1등이 꿈이 환경미화원이 거죠. 네, 그래서 왜냐? 그러면 내가 쓰레기 줄 때, 내 직업이니까 누가 네. 안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 예, 전, 예. 쓰레기 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착한 척한다, 막 그리고 내 것도 주워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먹던 거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애들은 약간, 약간 있을 것 같아. 나쁘게 말하면 재수 없다 식으로 에. 이렇게 에? 약간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었고 어렸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차라리 내가 환경미화원이 되면은 네. 이런 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어머나. 이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예. 좀 약간 매여 있었어요 그런 거에. 예. 좀 완전 율법주의자처럼. 예. 예.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해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냥 왜 이렇게 쓰레기를 주라고 하셨지 이렇게 해답을 못 찾던 찰나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 그 수지방주교회에서 양육반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좀 짧게 이렇게 하고 이제 쓰레기를 줍고 그 은혜를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그 예언의 은사 같은 거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은 누가 이렇게 은혜 간증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통변해 주시고 예.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뒤에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 형님이자 집사님인데 예. 그분이 말을 끊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말이 예. 잘 없으신 분이에요. 진짜 예. 진중하신 분인데 집사님 진짜 죄송한데 하나님 자꾸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아 진짜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하나님이 얘기하라는 거 얘기하겠다 예. 하셔서 목사님이 그럼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우리 박 집사님이 그 주신 그 쓰레기 그냥 쓰레기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 쓰레기는 범죄하여서 버려진 인생들이라고 낙오된 인생들이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정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사실
수용자들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사실 저희들 다 범죄하여 버려진 인생들이 있고 네, 네.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가 씻은 받은 같은 건데 죄인이니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용자를 이렇게 사명으로 주신 거구나. 그때 이제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 더 수용자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아, 그러네요. 네. 정말 큰 비전을 주셨어요. 네. 아마 저 대치동 학원 보내는 엄마들이 방송 보시면 네. 애들 허공에다 오늘 밤 전부 이것도 하고 우유 먹고 내일부터 쓰레기 주고 쓰레기 먹고 네. 엄청 우유 먹고 이거 쓰레기 주고 엄청 쓰레기 주고 다 하지. 왜냐면 바로 54등에서 전교 네. 1등이 됐으니까.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양력을 프로필을 보니까 원래 호텔 경영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럼 원래 꿈이 좀 그쪽에 있으셨어요? 아, 그건 아니고 있잖아요. 제가 일단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아,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예요. 다 점수에 네. 맞춰서 학과를 가요. 그때 사실 수능을 좀 생각보다 저는 이제 그냥 뭐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되게 아쉬워하셨다. 네, 아쉬워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고 싶었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그냥 점수 맞춰서 가라. 일단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점수 맞춰서 이제 학교를 갔고 제가 이제 영어랑 호텔 경영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외국으로 유학을 예. 가려고 이렇게 예. 준비를 했어요. 예. 군대 갔다 와서 친구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이제 유학원도 다니고 이제 어학 토플 학원도 네.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미국에 있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ITUAT라고 그 입학 허가서도 보고 막 예, 예. 비행기 표까지 끊어놓은 상태였어요. 네네. 그 당시 10월 3일 개천절날 가는 걸로 이렇게 막 표까지 끊어놨었는데 네네. 갑자기 불현듯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인가 이런 생각이 탁탁 드는 거예요. 예.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아, 내가 어렸을 때는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예. 지금 내가 내 아내만을 위해서 지금 유학을 떠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부터 해서 뭐 온갖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저희가 뭐 사실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기 때문에 뭐 예. 그 가정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유학 가면 집이 좀 어려울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던 찰나에 그때 그 사명을 찾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저희 학교에 선배가 교정학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교정학. 그래서 나는 아니 이 형이 갑자기 전공이나 상관없이 갑자기 뭐 치아 뭐 이런 교정 뭐 이런 걸 공부하나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아 이게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아버지가 군인이시고 그러셔서 공무원이고 제복 공무원 일단 싫었어요. 예. 너무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예. 그 뭐 하는 건데 하니까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린 마일. 예. 예, 예. 탐 행크스 주연의 그린 마일 예. 영화를 봤는데 아, 거기 사형수들을 이제 지키는 그 교도관 이야기예요. 예. 근데 그 사형수들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기도해 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너무 멋지다. 예. 근데 확신은 없었어요. 확신은 없어 가지고 내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그 형한테 형 뭐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형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 그 사형수가 귀신에 씌여가지고 네. 계속 그림자가 따라다닌대요. 귀신에 씌여가지고 그 일가족 다 죽이고 예. 파묻고 막 이랬던 수용자인데 박효진 장로님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수용자가 변화돼요.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사형장에 예.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예. 제가 사형 집행을 했던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사형장 서울구치소 근무할 때 두 번 가봤거든요. 네네. 그 수용자가 사형 집행됐던 실제 예, 예, 예. 사형장을 이제 가봤는데 네. 실제로 제가 집행은 안 해봤잖아요. 예. 집행 한 지 화도 오래돼가지고 네네. 근데 그 집행했던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안 간대요. 막 뭐 난리치고 막, 그렇겠죠, 막 그렇겠죠. 배변하고 막 난리대요. 아니래요. 안 가겠다고. 예. 네. 근데 그 박효진 장로님 전도했던 그 수용자는 예. 찬양을 부르면서 갔대요. 그 박효진 장로님도 교도관이셨죠. 교도관이시죠. 예. 아, 예. 그 말씀 안 돼요. 예. 박효진 장로님이
저희 선배신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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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박효진 장로님이 선배 때 그렇게 전도했던 그 수용자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귀신이 날아갔죠. 그리고 예.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간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어머나. 사용자를 걸어가서 또 이제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 전하고 이제 그 피해자한테 이제 사죄의 말 마지막으로 하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 하면서 되게 기쁘게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예. 그 간증을 하셨는데 예. 그 모습 보니 그 간증을 들으니까 진짜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막 소름 쫙 돋으면서 아 이거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교도관 공부를 시작했죠. 네. 그래가지고 되게 단기간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총성도 괜찮다. 하나님 원하시면 어디든 가겠다. 정성이 제일 센데죠. 네, 그때 가장 다 기피하던. 그러니까 휴학범들이 가장 많아요. 네, 네. 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 총성으로 보내셨더라고요. 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네요. 네, 가네네. 네. 괜히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그래서 총성에 이제 총성으로 발견받았어요. 네, 네. 어때요? 되었죠. 거기 가면은 그 그린마일처럼 네. 톰 행크스가 겪었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 네. 그건 총성에서 겪은 건 아니지만, 네. 예, 톰 행크스가 이제 거기에서 그 사형수가 음식물 입에 막 넣어서 막 이렇게 약간 녹여가지고 네. 쭉 이렇게 눌러가지고 톰 행크스 얼굴에 쫙 뿌려버려요. 네. 예.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톰 행크스가 그거 자기가 수건을 닦으면서 참거든요. 네. 참고 그 용서해줘요. 네. 그런 모습 제가 감동을 되게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수용자가 저한테 이제 그 음식은 아니었지만 침을 뱉은 적이 있어요 얼굴에. 아 기분 나쁘지. 근데 정말 화가 막 끝까지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제압을 하고 싶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타메스가 예. 자기 그냥 손수건 꺼내서 이렇게 닦았던. 그래서 제가 이제 숙이고. 예.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수용자들한테 어디까지 이렇게 숙여야 됩니까? 예, 예. 이런 데까지 제가 낮아져야 됩니까? 이렇게 되묻기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수용자랑 이제 친해졌어요. 내가 숙이고 이제 참아주니까 그러게요. 그 친구도 이제 숙여지고 그래가지고 수그러들어가지고 이제 좀 사이가 좋아지고 그랬었거든요. 예. 아니 그 수용자들도 사실 이렇게 처음 발령받고 오면 교도관들이 오면 네. 이 사람을 좀 약간 좀 우리 흔히 표현으로 간을 본다고 할까요? 네네. 이게 괜히 툭툭 건드려 볼 것 같아요. 네, 네. 테스트하면서 많이 그렇게 하죠. 그렇죠. 네. 눈싸움도 많이 걸고 그리고 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식판 예, 예. 발을 막 이렇게 봤는데 예. 애들이 창틀에 이렇게 딱 걸쳐 놨다가 예. 제가 쭉 지나가면은 예. 툭 건드려 가지고. 예. 딱 떨어뜨리고 와서 이제 구두나 이게 네. 바지 같은 게 묶게끔 네. 막 이렇게 하고 실수인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분노 게이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많이 하기도 하고 예. 눈싸움에서 눈 피하나 안 피하나 계속 눈싸움 걸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런 걸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무슨 용어가 있어요? 뭐 이제는 뭐 달아본다고는 하는데 사람을 살짝 간본다, 달아본다, 저울을 달아본다 이런. 예, 특히 이제 신규 직원 때 많이 달아보죠. 아니면 신규 직원이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그 부임지에 오면은 그 근무지에 오면은 예. 새로운 담당이 왔다 그러면 예. 담당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사람 성깔이 있나 없나 예. 이런 거 아니에요. 하고, 예. 내가 좀 예. 상대할 만한가 예. 아니면 호랑지를 예.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달아보는 거죠. 네. 별 일이 다 있겠네요. 아까 네. 청성교도소에도 계셨다고 했는데 네네. 발령받아서 네. 그곳은 어때요? 아, 제가 청성교도소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 이제 배명받은 그 근무지가 청송에서도 예. 가장 문제수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청송에는 이제 흉악범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좀 수용구분이 바뀌었는데 예. 여러분들 아시는 신창원이나 뭐 김태촌 뭐 되게 유명한 이제 수용자들이 많이 있었고 예. 제가 있던 수용동에는 그 문제수들이 거의 정신 질환자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살인 70-80%가 살인이었고 흉악범이네요 정말. 네, 근무지에 딱 갔는데
제가 이제 신규 직원이니까 원래 주 근무자가 있었어요. 선배 예, 예. 근무자가 있었고, 제가 낮에는 이제 부 근무자고, 야간에는 이제 그분이 퇴근을 하면 제가 예, 주 근무자가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방이 48개가 이제 24개씩 예.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가운데 가림막이 딱 있고, 예. 다 독방이에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아... 홍보가 안 돼요. 아... 정신질환이 심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한 사람이 그 변기, 그러니까 양변기가 아니고, 네. 그 바닥에 있는 자변기인데. 예, 예. 흔히 푸세식이라고. 예, 예. 푸세식은 아니에요. 근데 물을 내려가니까. 아, 물 내려가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머리를 박고 물을 네.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냐 네. 물어보니까 선배가 환청이 들려가지고 괴로워서 물소리를 듣는 거예요. 환청을 안 들으려고. 아. 네. 계속 사람 죽이라 그러고 막 계속 환청이 들으니까. 환청 약을 먹으면 낫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정도로 심각하니까 머리를 박고 막 물을 내리고 있어요. 또 옆에 수용자, 어떤 수용자냐면 막 그 머리가 여기 벗겨졌는데 막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막 피도 막 나오고 있어요. 이 수용자는 어떤 수용자냐고 얘기하니까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예. 손가락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입으로 잘라서 생켜버렸어요. 머리를 계속 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머리도 다 날라가고 아. 상처가 있고. 아. 정신질환이네요. 예, 정신질환이죠. 예. 사람 죽이고 나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쉽지는 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인상적이었던 수용자가 뭐냐면, 누구냐면 방에 갔더니 예. 그 A4 용지가 예. 거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교도소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없죠. 구치소는 이제 소송 서류가 예. 이렇게 꽉 채우는 애들이 있어요. 사건이 예. 많은 수용자들은. 그런데 예. 그 수용자는 이제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18년을 산 수용자인데 예. A4 용지가 꽉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저 A4 용지가 뭐냐고 그 수용자한테 물어봤어요. 예. 뭐냐 했더니 이 수용자가 18년 동안 살면서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요.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사탄이 임했는지 성경의 잘못된 점,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쓴 게 만장종으로 썼어요. 자기는 나가서 사이비 교주가 될 거래요. 교주가 될 거래요. 완전히 사탄이잖아요. 그렇게 사탄과 어둠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 네네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얘기만 들어도 두려워. 네네. 그런데 그런 수용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버라이티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낮에는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 주 근무자분 있잖아요. 네. 주 근무자분이 있으면 얘네들도 의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조용해요. 생활 잘해요. 그래서 네. 무슨 앞에서는. 네, 조용해가지고 무슨 독서실처럼 조용해요. 그래서 네. 독서실에 독방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 할만하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6시 퇴근하셨어요.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딱 남겨졌어요. 이제 신규 직원이고 남겨졌는데 동물원이 살아있다 아세요? 알죠, 알죠. 동물원에 이거 있다가 아, 밤 되면 얘네들 무슨 아 약간 예 동물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네네네. 걔들도 뭐 주인 있을 때는 짖지 않잖아요. 예. 근데 아, 밤 되니까 네. 슬슬 이제 몸을 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저는 밤에도 조용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어떻게? 아 진짜 할만하다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도 월급 받아도 되나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이쪽 방에 있는 애가 이쪽 방 반대편에 있는 애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몇 방 누가 막 형이 뭐 XXX 막 하면 욕을 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도 막 욕을 해요. 그럼 막 시끄럽잖아요. 싸워. 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제가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뭡니까? 아,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옆방에 있는 애가 조용히 해라 뭐 XXX 하고 문을 빵빵빵 차는 거예요. 그 철문을 쾅쾅쾅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방에 방 또 문찬 방으로 갔어요. 문 차지 마세요 그랬더니 옆방에 차고 옆방에 차고 48개 방에서 동시에 문을 꽝꽝꽝 막 차니까 막 전 그 수용동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진짜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첫 근무 때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치. 살려주세요. 아니지. 막, 와, 이런 데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마침 제가 그 6동 중층에 있었는데, 예. 청송교에서 6동 중층에 있었는데, 하층에 있던 근무자분이, 원래 주 근무자가 야간을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때 주 근무자분이 올라오셔가지고, 고참분이죠. 예. 예. 그분이 정리를 하시더라.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애들이 쫙 조용해져. 경상도 사투리로 고마 좀 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애들이 쫙 조용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뭐지? 막. 아,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발차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봐라! 그래서 네?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달아봤더니 가볍거든. 네. 아, 그때 너무 처음에 그렇게 네.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것이 네, 그 청소년교도소. 그러면 이렇게 발령 받았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아, 제가 그때 제가 저희가 그 41명이 같이 청소년교도소, 청소년1교도소였거든요. 예. 예, 예. 거기에 발령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7명이 그만뒀고 사표써요, 아예. 네, 저처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예. 3일 만에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 없죠, 뭐. 예, 부모님이, 부모님 오라 그래가지고, 아. 부모님 소장님 만나서 집에 데려갔어요. 아.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해서, 에. 그런 곳이었어요. 아. 버티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감으로, 아. 일단은 한번 해보자, 부딪혀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근무를 했었죠. 지금 이렇게 상상하는데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네, 영화보다도 더 영화보다 더 리얼한 진짜 네. 얘기죠. 그런데 네. 사실 그곳에 있다 보면 네. 아무래도 교도관으로서 우리도 다 죄인이다 보니 네. 이게 죄와 사랑 네. 뭐 이런 사이에 대해서 과연 용서란 무엇일까? 네. 죄란 무엇일까? 또 인간은 어디까지 죄인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정말 많이 하고 그게 예. 참 딜레마거든요. 예. 제가 그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예. 이제 교대가 와가지고 예. 교대를 해서 이제 침실에서 잠깐 이제 눈을 붙일 수 있어요. 네네. 몇 시간 눈을 붙이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가슴이 떨리죠. 네, 가슴이 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예. 48개 방에서 문을 차고 아. 제가 멘탈 나왔던 게 그래서 뜬 눈으로 세우고 새벽 1시에 이제 다시 근무를 하다 왔더니 네. 다 자더라고요. 네. 자서 아, 자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거기 수용동 복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어머. 하나님, 이 밤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방순 차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방 한 방 가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 이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방에다 문에다가 손을 대고 이 사람도 눈 멀고 귀 먹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자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다 한 방 기도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수용자들이랑 분리되어 있어서 근무자실이 다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없고 복도에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아, 영화에 보면은 직원들 예. 복도에 책상 있잖아요. 예. 복도에 책상이 딱 있어서 거기 딱 앉았는데 거기에 이제 수용자들의 신상에 대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네. 이제 책자처럼 이렇게 신분장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궁금하니까 예. 예,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딱 펼쳐봤는데 첫 장에 만난 수용자의 그 사건 내용을 보고 예.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수용자는 자기 집에서 이제 외출을 하려고 나왔어요. 예.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예. 3, 4살짜리 막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예. 뛰어놀면서 막 웃으면서 막 뛰어노는데 자기를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애들이 뭘 비웃겠어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웃는 아이를 집어 던졌어요. 죽었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는 아이가 놀고 있다 갑자기 죽었대. 그렇죠. 저는 너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죄는 내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아동 살해를 한 거예요. 그것도 놀이터가 이렇게 아무 죄 없는 담이 네. 이렇게 철장 담인데 그 밖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죽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던지기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예. 귀신이 씌운 건지 그 담 밖으로 던져가지고 죽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이 수용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이 아이의 부모님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 아이의 부모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 이 딜레마가 너무 빠져가지고. 그렇겠네요.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근데 며칠 동안 되게 괴로웠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읽어봤어요. 네. 이거 읽으면 나 이제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이거 못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사건 내용, 그래서 요즘에도 사건 내용은 그렇게 잘 안 읽어봐요. 그렇겠네요. 근데 선입관이 생겨버리면 그렇죠. 딱 다가가기가 싫더라고요.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네, 사람으로 예,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며칠 동안 괴로워하다가 이 수용자를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수용자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지. 네, 알코올 중독을 해서 막 어머니 패고 학대받고 얘도 맨날 학대받고 그리고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어요. 이 땅의 생이 다 지옥이야. 그러다가 교도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살다가 죽으면 또 지옥이야. 그러네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도 지옥이잖아. 지옥이잖아요. 그러네요. 중간에 복음이 개입하지 않으면 얘는 한 번도 행복이란 걸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행복해지잖아요. 예.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얘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된 거. 와, 내가 여기에 근무하는 것도 감사해. 나는 퇴근하면 집으로 갈 수 있어. 얘네들은 뭐 무기징역 집에 못 가고 만약 출소하더라도 나가서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서 매일 매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이런 수용동을 이제 들어갈 때마다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어둠이 네. 가득한 그런 수용동을 들어갈 때마다 하는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네. 우리 직원분은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다고 해요. 근무지에 들어가는 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어둠 속을 가는데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그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종호야 거기 이제 수용동에 들어가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너의 그 착한 행실로 인해서 그 수용자들 그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간한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용동 들어갈 때마다 네.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나의 행실, 그 순종하는 삶, 그게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겠구나.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수용자들을 보는 시선이나 네. 느낌이 달라지셨겠어요. 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예. 마음에 이제 기쁨이 생겼어요. 네. 감사가 생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송교도소 처음 가서 신규 직원이었지만 네. 제 신우회에 가입해서 제가 신우회 총무를 맡아가지고 그래요. 이제 직원 전도도 막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침에 이제 큐티 할 사람들 막 네. 모집했어요. 네. 그래서 한 두세 명 항상 모였는데 네. 이제 보통 8시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9시 출근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저는 예. 7시에 모였어요. 예. 7시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그때는 이제 생명의 말씀 있었거든요. 네네. 네. 네. 생명의 말씀 그날 거 네. 같이 큐티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네. 그 당시 청송교에서 종교방이 있었어요. 종교방. 예. 기독교방도 있었고 불교방도 있었고 예. 천주교방도 있었는데 종교방에다가 이제 그 큐티한 우리 복사지 걔네들 예. 생명의 말씀 없으니까 나누면서 오늘 이거 나누고 서로 나누고 이제 이 좀 많이 복사해가지고 이 공장 같은 데다가 나눠줘라 하고 이제 기독교 방에 이제 주고 오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수용자들이 공장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출력이라고 하는데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네. 근데 수용자들의 뒷모습만 봐도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되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 극률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나의 사명지가 여기가 맞구나 이런 또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수용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딪힐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조금 특별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아 부딪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겠죠. 네, 엄청 많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처음에 수용동 들어가면은 눈싸움을 많이 해요. 아, 네. 딱 눈을 막 일단 쳐다봐요. 남자들도 그냥 지나가다가 눈 마주치면은 눈 안 피하잖아요. 네, 안 피하잖아요. 안 피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막 어깨 부딪히면 싸우기도 하고. 아, 그 이거 있잖아요. 뭐예요? 눈싸움 뭐, 그다음 뭐야? 뭐 이거 나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올 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설픈데. 네. 미안해요. 네. 네. 눈싸움을 걸기도 하는데 제가 네. 그게 눈싸움을 했다가 눈을 딱 피하고 나서 네. 집에 가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아, 내가 수용자한테 눈을 피했잖아요. 네. 이제 진 것 같고. 진 것 같죠. 네.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피했어요. 안 피하고 네. 계속 봐. 막 뭘 봐요. 막 이런 식으로 네. 막. 그러니까 감정이 대입도 되고 서로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짬이 좀 생기니까 예, 예. 어떻게요? 딱 쳐다보면 예. 지금도 막 쳐다봐요. 예. 쳐다보면은 어 눈이 참 예쁘다, 눈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남자한테 너무 놀라겠다.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네. 눈빛이 살아있어서 밖에 나가면 진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겠다. 예. 하면 애들 갑자기 눈을 진짜요? 선하겠다. 막 이렇게 했다가 칭찬, 칭찬 들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했다가 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만날 때는 눈을 더 초롱초롱하게 저를 어머나. 쳐다보기도 하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어머나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 봐요 막 이런 식으로 보면 네. 와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악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그렇죠. 선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또 선으로 다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그 수용자들은 그 방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에 꽂히면은 예. 그걸 상상력을 발휘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처에 화살이 나가면은 그거를 막 계속 생각해요. 예. 아, 얘가 나한테 상처에 말을 했지. 그래서 얘는 얘 때리고 싶다 하다가 나중에는 얘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을 저는 막 상상이 되거든요. 예. 막 키워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획 돌면은 그걸 실행 옮겨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같이 방에 있는 수용자를 죽인 사건도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한테 일단 화살을 쏘면 안 좋아요. 그래서 화살이 대포알이 돼서 막 날라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화살을 쏘면은 하트로 이제 받아치는 네, 이런. 네. 아니, 이렇게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어요? 계기라고 할 건 아닌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사실 제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 항상 좀 힘든 수용동에 많이 근무했어요. 저 네. 청송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도 그 수용동은 고참들이나 좀 경력 있는 사람들이 갔는데 네네. 저는 크다는 이유만으로 신병이 거의 갔거든요. 그래서 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연장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네. 어디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아 얘 연장한단다 그래서 저 거기서 두 번을 근무를 했거든요. 와. 예. 네. 그게 첫 발을 잘못 디뎠는지 잘 디뎠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예. 디뎌서 그런지 그 이후로 계속 제가 힘든 수용동에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징벌 수용동이라고 해서 수용자들이 그 안에서 또 규칙을 어기면은 징벌을 받는 수용동이 있어요. 독방. 예, 그렇겠죠. 영화에서 보면 독방. 영화에서. 예. 네. 거기 근무할 때. 이제 아주 문제 수용자가 있었어요. 예. 직원들 너무 힘들게 하고 예. 또 그날도 이 수용자가 막 문제를 이렇게 막 난동을 부려서 서로 이제 저랑 이제 막 몸싸움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뭐 그런 일은 뭐 수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예.
이거를 이제 저희 회사 측에서는 예. 강력하게 엄단해야 된다라고 예. 해서 이 수용자를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그렇겠죠. 예, 추가 송치를 시켰어요. 예. 근데 이 수용자를 재판정에서 이 수용자 이후에 이제 추가 송치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출소를 했거든요. 예. 이제 출소를 한 다음에 이제 재판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제 예, 건이 예, 재판이 예, 일어나 가지고 밖에서 이제 재판할 때 만난 거예요. 예, 예, 예. 얘를 평소에 제가 막 이제 말도 놓고 이렇게 예. 누구야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예. 이렇게 형처럼 대해주기도 했었거든요. 예. 나가서 딱 만났는데 출소했던 그 복장 그대로이고 출소할 때 들고 왔던 가방 그대로 온 거예요? 왜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집에 안 갔냐 그러니까 예.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계속 산대요. 그럼 이제 증인 출석을 하면은 그 돈을 줘요. 증인 출석 비용을 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현찰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예. 제가 그걸 주면서 아 이거 식사라도 좀 해라 이렇게 예. 해서 했는데 저는 이 수용자를 정말 처벌하고 싶지 않았어요. 얘를 처벌하려고 제가 예수님 불을 받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은 진짜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애들이라고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네. 저는 얘를 송치시키고 있잖아요. 재판에서 네. 처벌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사실 엄중한 질서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제 마음 속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얘가 제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합이 돼가지고 또 다시 들어왔어요. 네. 또 이제 밖에서 만났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왔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수용자를 위해서 재판장님한테 예. 탄원서를 써줬어요. 탄원서를 이 수용자 우리 교도관들은 사실 그렇게 뭐 폭행 당하는 일 다반사고 사실 뭐 변도 투척해서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난다. 제가 이 수용자보다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솔직히 맞아서 그 타격도 없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써줬어요. 아, 이 수용자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어머나. 나중에 그 이 수용자가 예. 그 제가 탄원서를 써준 걸 안 거예요. 예. 그래서 제한테 마음이 되게 열렸어요. 예. 그때 이제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치금도 넣어주고. 어머나.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 이제 다른 소로 이제 전출을 가는 바람에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네. 그냥 악을 악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악이 화살이 날라가도 사랑으로 감싸야겠다. 서로 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화살이 날라가도 하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세요. 교도관님은 이렇게 진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럼 말씀 들어보면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그럼요, 있죠. 그런 미워하는 경험 사람 엄청 많죠. 있어. 와이프도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 네. 제일 가까운 분. 네. 있습니다. 당연히. 없을 순 없어요. 네, 당연하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네. 네. 한번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청송했을 때 그 청송 군기가 있어요. 예. 이게 직원들 사이에서도 기수별 군기가 좀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그런 게 없는데 청송에는 군기가 딱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한 선배가 저를 되게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를 잘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고. 교도관 선배가? 네, 교도관 선배가.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법령집을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청송에 온 직원들은 청송을 탈출하려고 하는 수용자 그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딴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령제를 보고 있는데 근무 시간에 공부한다고 제 동기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제 동기 집합시킨 다음에 막 군기를 잡으면서 이제 연대 책임을 묻는 식으로 동기들 앞에서 막 꾸사리를 주시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네. 미워지는데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이 사람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아, 나 너무 싫은데, 보기도 싫은데,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선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 선배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선배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선배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배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만나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화투로 약간 변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잘해줘요. 네. 정원 씨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음료수도 사주고 네.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막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 제가 기도했던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아,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미워지면은 그 사람 저주하기보다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예. 되게 미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랑 또 친해지더라고, 이상하게. 아, 네.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교도관님의 비전, 네.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시죠? 아, 사실 저희 직업이 네. 그렇게 막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빛이 나는 직업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런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마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빛이 안 나게 일을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상급을 예비해 두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네. 정말 뚜벅뚜벅 정진해 나가면서 해서 네, 네. 진짜 하나님 주신 상급을 꼭 받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네. 꼭 그런 삶을 사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연일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아까 그 대기실에서 네. 들어오기 전에 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봤거든요. 아. 어디서 무릎 꿇었어요? 저기 대기실 안에서. 안에서? 근데 구석에서 아, 정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 보고 네. 아 이분은 진짜구나. 아, 다른 분은 뭐 그런 거. 누가 나오신 분들이 뭐가 이번엔 진짜 리얼 진짜구나라고 네, 네, 네. 느끼고 아. 와 정말 그래도 이제 풍채도 크신데 무릎 꿇어도 키 비슷하죠? 저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좀 많이 감동을 그래요. 받았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맞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는 그 말씀. 맞아요.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 그냥 뻔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하는 말이고. 네. 근데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날 네. 수 있고 그렇게 보여줄 네. 수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본 날인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네. 아까 이 땅에서는 이 직업이 빛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너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반짝반짝 빛나는 교도관님이 너무 멋지십니다. 저 배지보다 더 빛나네요. 네네네. 아, 너무 예. 존경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범규 형제. 저는 오늘 이야기 중에 들었던 말이 여러 개가 생각이 나는데 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이 참 와 닿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일 바라는 게 또 진심 어린 사과일 텐데 그걸 변화시키지 않고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믿음으로 그분들을 좀 변화시켜서 그 피해자분들도 그분들의 진정한 사과를 또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진짜 아까 빛이 돼서 등대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교도관님이 되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 영화 미량을 보고 많은 네. 분들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네, 진정한 맞아요. 용서란 무엇일까. 네, 맞아요. 그 피해자의 울부짖음. 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떤 네.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는 말이냐. 막 울부짖을 때 저도 굉장히 같이 울었던 기억이 네, 나요. 네, 맞아요. 어떤 것이 옳을까. 네.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도 저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뭐 그런 혼돈을 많이 가졌는데 네, 오늘 교도관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체격을 주신 이유도 우리 다 선교사인데 네, 네. 그 남들이 가기 원하지 않는 교도소로 하나님께서 네. 파송시키기 위해서 네. 큰 체격을 주셔서 네. 제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 파송을 시키셨고 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저를 굉장히 감동을 줬던 이야기가 그들이 평생을 지옥 속에 살았는데 죽어서도 지옥을 간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도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마지막 티켓 한 장을 우리 교도관님께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곳에서 또 우리가 흔히들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얻고 또 그들이 출소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을 손에 쥐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 회개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문을 붙잡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들면서 늘 기도하는 교도관님으로 정말 마지막 티켓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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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